버스 내려서 사열 중대로 집합하는데 우측 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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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하는 중이 식들아! 우추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말 같잖아!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축구 골대 짓고 선착순 하나 실시! 세상에 실시! 응작 좀 해! 잠깐! 누가 뛰라고 했어? 그럼 올 때까지! 덤블링으로 간다. 덤블링이야? 제대로 덤블링. 실시! 덤블링이야! 신규대 조교는 보충대 조교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진정한 악마 중에 악마였다. 환영식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다. 잘 들어라. 앞으로 5주 동안 너희들의 그 싸가 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사중대, 사소대, 44번 훈련병, 4444. 보기만 해도 불길한 이 숫자가 앞으로 5주간의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5주간 함께 지낼 동기들이었다. 산의 놈들이 한 방에 모여 바느질이라니. 참,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그때! 아, 나 조교 새끼들 그냥 되게 땡땡땡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아, 나 짱나, 씨. 아이씨. 어? 아, 이게 누구야? 간장 동지! 간장 동지! 야, 우리 결국 집에 못 갔다. 어? 야, 우리 그때 간장 먹고 해장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 더럽게 시끄럽네. 지가 여 전세 냈네 갑자기? 야, 그래 내가 세대주다. 어떤 새끼야? 어? 너야? 너야? 나보다 나이 많은 새끼 누구야? 나, 너, 너야? 내다. 와. 불만 있나? 에이, 군대 나이가 뭔 상관이냐? 어? 아따, 인들아, 몽타주 봐라. 작살나네. 어? 뭐 이 자식아. 어? 너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우리 엄마 이름도 윤진영이거든. 엄마! 윤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이 노래가 마태이 살짝 간 것 같은데? 어, 그래, 좀 뭔가 이상한. 말 돌리지 말고. 그만해! 우린 지금부터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전우다. 전우애를 다져도 모자를 이 시간에. 이게 무슨 꼴불견 주태야? 그만하고 서로 아름답게 화해해. 자, 화해해. 아름답게 꺼지라. 알았어. 상추. 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 거니까 꼽나? 어? 어? 뭐 꼬면 뭐 밖에 나가 날이 떼고 한판 뜨든가. 어, 어? 그게 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간디야. 그 비폭력 무조항주의라고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릴렉스 말자. 릴렉스 릴렉스. Macht euch mal locker, Leute. Ist alles gut. Können wir alles in Frieden lösen, ne Jungs? 모든 훈련병 영병장으로 집합. 영병장으로. 아, 삼촌. 어. 집합 끝나고 보자. 어? 어? 아니 뭐 지금 봤으면 됐지. 뭘 집합 때 또 봐. 집합! 집합! 44번 훈련병 윤진영 1번 1, 2,
최종훈 종번 112233 112233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총이란 걸 만져보게 되었다. 총을 받고 난 후 첫 느낌은 더럽게 무겁다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총은 자신의 목숨처럼 사수해야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살사 훈련병! 살사 훈련병! 최종훈! 너 총이 그거 뭐야? 이리 와.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총은 목숨처럼 사수하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이런 젠장! 네가 달랬잖아, 이 빌어먹을 자식아! 잘 들어! 총은! 설사 대통령이 달라가도 절대 초선 않는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중성. 아, 그래. 반갑다. 난 너희들의 중대장 이장운이라고 한다. 내는 너희들의 소대장을 맡을 중사 송영재다. 어? 어? 자네 왜 그러나? 살상은 훈련병 최종훈. 그게. 두 분 다 굉장히 낯익어서 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아, 우리 쌍둥이형을 봤나 보구만. 이장훈이라고 근처 부대에서 대대장을 하고 있지. 난 이장훈이고 우리 형은 이장훈. 전혀 다른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다니 어마어마하게 구차하구만. 어? 근데 자네 총이 좀 이상하구만. 일로 줘봐. 안 됩니다! 총은 제 생명입니다! 진짜 불량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로 줘봐, 이 녀석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줄게. 진짜 안 됩니다! 아, 줘봐! 안 됩니다! 아니, 줘봐라고! 제 생명! 총대장님! 뭐하고 있노? 빨리 몸신을 옮기지 않고! 기절하는 버릇도 굉장히 낯익단 말이야.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우리가 먹는 이 한 끼의 식사는 논, 밭, 들, 산 그리고 바다에서 땀 흘려 일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봉사가 담겨져 있음을 상기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시작.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만. 여고생도 소풍 왔어? 왜 깨작디야? 지금부터 나보다 늦게 먹는 놈들 얼차려다. 자, 시작! 이뻐꾸! 아, 진짜 입으로 먹었는지 눈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네. 정희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많이 남긴 거 어떡해. 멈춰, 애송이. 누구? 이름까지 알릴 만한 위인은 아니라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훈련병, 애송이들이구만. 왜 자네? 네, 살상화 훈련병 최종. 아이, 진짜 왜요? 자넨 짬이 뭐라고 생각하나? 음식 찌꺼기? 틀렸어. 짬은 바로 우리 돼지들의 일용할 양식이지. 그러므로 짬을 아주 확실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 내가 아주 쉽게 짬을 분류하는 짬 분류성을 들려주겠다. 생선 가시고 꼬다뼈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잡쓰레기 군대리아 봉지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찬반 분류해보세요. 우리 돼지 튼튼 돼지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군대는 정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곳이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낯선 생활은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었고 머릿속은 온통 집생각과 엄마 생각으로 가득했다. 너 진짜 뭐하는 거야 이 자식아! 먹고! 무슨 일이고? 이 자식이 제 가슴을 쪼물딱 대지 뭡니까? 뭐라고? 와 동기 가슴을 쪼물딱 댔노? 제가 꿈을 꿔서 그만.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너의 가슴을 쪼물딱 댔냐고! 엄마랑 꼭 끌어안고 잠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밤 엄마는 제게 자장가를 불러줬고 전 엄마의 찌찌를 만지며 잠들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대단해.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저 여기서 진짜 진짜 못 지낼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나 참나. 저 집에 안 보내주면요 저 정말 타령할지도 몰라요. 어? 타령? 저 제발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기 자네 꼭 나랑 얘기 좀 하지. 자, 따라 나와. 좀 만지면 어떤 거 씨. 딸이야? 에휴 씨. 이 자식. 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때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미치고. 주호. 빨리 지침해. 예. 마 땅콩. 어? 집에 보내서 하려고 똥을 싸두마. 표정이 확 피했다. 어. 중대장 아저씨가 엄마랑 통화시키셨거든. 뭐라고? 진짜? 정말이야?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 이런 천하의 부러운 자식. 작살나네. 동기놈이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걸 알게 되자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담비야. 거기도 좀 쓸어줘, 거기. 오케이. 동희, 너는 저 뒤에 좀 쓸고, 뒤에. 아, 너 꿀만 할래, 좀? 깨! 야! 깨! 깨! 아! 야, 동희야! 왜 이래! 너 이러면 두 개 골절상이나 뇌진탕으로 전두엽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 이거 놔! 이거 누구란 말이야! 깨! 아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을 해봐. 왜 우냐고.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째 의식 불명이십니다. 몇 년째 의식이 없으신 어머니 옆에서 병수발 들다 입대했는데 어머니 옆은 누가 지킬지 걱정도 되고 그저 어머니 숨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훈련병들은 사연이 참 많구만. 그래, 어느 병으로 입원하셨다? 예? 예, 그게 저 서울 종로병원? 종로병원? 내 이종사촌 동생이 그 병원 의사인데. 어, 그래, 무슨 과? 저 그게 그러니까 신경외과? 그래? 사촌 동생이 신경외과 전문이야. 이거 참 묘한 인연이구만. 그래, 담당 의사 이름은? 예? 그러니까 성함이 박. 박? 아니 그게 아니라 방 화요비? 맞아! 내 사촌이야! 방 화요비!
야, 이런 이름이 있나요? 자,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내가 당장 전화해서 잘 보살펴드리라고 하지.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기 아니야. 부하 어머니가 의식불명시라는데 이 중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최정희가 늦고. 준서. 예. 살상은 훈련병 최종훈. 네가 어머니한테 편지 왔다 자스가. 그런데 준서가 왜 이리 빨리 하셨나?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몇 년째 의식불명이시라는데. 예? 아, 그럴리가요. 깨어나셨나 봅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와, 나이가 정말 좋아. 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던져줘봐.